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 경제학자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는 중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차이나 중국이 트럼프 카드를 쥐고 있는 국가다. 즉, 키를 잡고 있는 국가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시진핑이 seize this moment, 이 기회를 잡을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그리고 시진핑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을 조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뜻에서 한 발언이었을지 고문님께 자세한 의견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인물은 네. 스티브 로치 네. 교수인데 갑자기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스티븐 로치 네. 교수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네. 2000년도 초반부터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 아시아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예일대 가서 사실 중국에 관한 거에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거든요. 중통인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스티븐 로치가 교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부분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CIPS라는 결제 시스템에 러시아를 뭐 포함시켜줄 때 숨통은 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시 주석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또 중국과 미국의 대결로 지금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스티븐 로치가 이제 교수가 보는 전체 사건은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이 협력 관계가 키로 작용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뭐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제 스티븐 로치의 가장 그러니까 계속 일관된 부분은요. 지금 원래 별명이 미스터 하드 랜딩이에요. 하드 랜딩이요? 예,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예, 하드 랜딩이라서 그리고 더블 딥이라는 그런 용어를 처음으로 쓴 분이 스티븐 로치예요. 그러나 하여튼 중국에서의 모든 카드를 분명히 러시아에게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올림픽 기간에 러시아가 침공 안 한 것도 다 은원해서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에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러면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더 중요해질 수밖에 그러게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만의 이런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지금 중국까지 엮이면서 과연 중국이 뭔가에 키를 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전쟁 리스크 속에서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워런 버핏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했던 말 가운데 전쟁 중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요. The last thing you'd want to do. 당신이 가장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즉 가장 하기 싫은 일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요. Productive assets, 생산적인 자산을 보유하는 게 앞으로 50년 동안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워런 버핏도 실제로 진주만 공습 다음 해인 1942년에 첫 주식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50년 후에 그의 자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워런 버핏의 말말말 자세한 내용도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워런 버핏은 전쟁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최악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거예요. 근데 네. 포트폴리오 보시면 이제 1번이 보험회사고 2번이 애플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에서 BNSF에 지금 들어가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에너지주 있는데 네. 자기가 이런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증시라는 것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고르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자기는 비즈니스 피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이번에 하여튼 굉장히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2020년에 느닷없이 일본의 5대 상사 주식을 대거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질문 드렸어요. 왜 이걸 사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올 거예요. 그래서 자원주 관리 차원에서 삼다는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하고는 이제 눈높이가 다르고 하는 부분들인데 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점이 비즈니스를 봐라. 그러니까 산업을 봐야지 종목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워런 버핏에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큰 안목, 큰 긴 시각으로 업종이나 비즈니스를 골라야 된다. 이런 전쟁 중에는 또 어떤 비즈니스가 또 부각이 될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바클레이즈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계속 치솟으면 이러한 에너지 주식들의 매수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다섯 종목 정도가 목록에 올라왔고요. 이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올해 들어 상승한 내용입니다. 자, 슐런버거가 41%나 상승했고요. 엑손모빌도 4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 역시 종목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로 넘겨드리겠고요.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뭐 국제 유가 올라가면 지금 뭐 에너지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더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것도 뭐 에너지 주하면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진짜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사는 것도 안전하지만 사실 천연가스 주가 굉장히 지금 매력적입니다. 지난 8년에서 9년 동안 공급 과잉이었던 게 미국의 천연가스 이 업계였거든요. 그게 지금 풀리는 거예요. 유럽으로 지금 쭉쭉쭉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기보다는 저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천연가스주를 지금 뭐 좀 투자를 하시면은 재밌고요. 뭐 체스피크 에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스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처음으로 천연가스를 해외에 수출하는 세계 1위가 됐어요. 네. 유럽에서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주에서도 천연가스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사피크 에너지 같은 가스 관련, 네.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을 미국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최영우님과 함께 셀러원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은 선거날이고요. 네. 저희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목요일에 한번 네.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특집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